잠시 또 의미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오늘 공연은 음악을 통해 뭐 인종과 국경을 넘어 화합하자, 음악으로 함께 흥겹게 어울리자, 이런 취지에서 화이락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였습니다. 아, 이런 취지에 동감해 사회 가신 미당 이필숙 선생님께서 보조랑 전서치로 네 장의 피어를 써주신 것을 한국의장 안희재 회장님께서 흔쾌히 또 족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오늘 뜻깊은 공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도 한국 음악을 사랑하고 오늘 널리 널리 알려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피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피오 전달은 우리 남산골 한옥마을 전혜원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meaning harmony and joy. In consideration of this motive, Korean calligrapher Lee Dang Il-sook's writing was made into scroll by President Hanguk Il-jang An Hee-jae. In congratulating meaningful and successful performance, we will deliver these gifts to the performers. 한 분씩 나오시면은 가운데로 모셔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한국에는 장율 유서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제일 오늘 연주자 중에 언니 누나에 해당하는 우리 헨드릭 랑에 모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화자는 풍류로 음악으로 조화를 이룰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악기를 타는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화이라 첫 번째 표구를 헨드릭 랑에 전달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헨드릭 클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글씨는 약간씩 글씨체가 틀린데 저희가 낮에 모여서 사이좋게 어떤 걸 가질까 싸우지 않고 합의를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힐러리 핀첨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서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서체로 표구를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네, 같이 가운데 두시고서 이렇게 사진 한번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아마 여기 막내는 아닌데 아마 동갑 내지는 또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우리 멋진 선비 라이언 캐시디에게 기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다 이렇게 본인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분 다 나오시죠. 앞으로 이렇게 들고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저희 한옥마을 소장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자 인사드리고, 자 여러분 사진 많이 찍어주십시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다시 한 번. 아, 일단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긴 여름 마지막 밤에 남산골 한옥마을 한밤의 풍류마당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와 전혜원 소장님을 비롯한 남산골 한옥마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무더운 여름 동안에도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무탈하게 여러분들까지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공연을 마쳤는데 여러분! 네! 그냥 박수 치고 끝낼까요? 아니요! 뭐 할까요? 앵콜!
약한데요? 에이고! 약한데요? 에이고! 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기 힘든 분들 오셨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쓰는 김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다 함께 어우러져서 흥겹게 진도아리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진도아리랑 아시죠? 같이 박수치고 노래 따라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efore we conclude our concert, it's too early to end it here with all these special guests gathered here. As our final song, let's sing together 진도 아리랑. 자, 그럼 큰 박수와 취임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어!
늦은 시간까지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취임새 해주신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관객들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전통 예술은 그렇습니다. 근본자와 연주하는 자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한 문화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공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저희 오늘 모든 준비한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월 1일입니다. 9월부터 10월 두 달 동안은 저희 남산 한옥마을은 이제 주말 다 상설 공연이 낮 시간에 합니다. 낮 2시에, 토요일 2시, 일요일 2시에 연희 종목, 판소리, 민요, 춤,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곧 남산 한옥마을 마실 나오시기 바라고 또 추석 명절에도 보면 다양한 체험 행사와 또 공연이 있습니다. 멀리 시골에 안 가시거나 또 못 가시는 분들 이곳 한옥마을로 오시면 다양한 볼거리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연주자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또 약간 미끄러운 길도 있는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 좋은 공연에 여러분들도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